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레이디언트 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쪽에 그레이디언트 필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만들어보죠. 이렇게 그레이디언트 필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그레이디언트 필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피커를 클릭하면 다양한 그레이디언트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선택되어집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그레이디언트 에디터가 열립니다. 여기서 그레이디언트를 편집할 수 있는데요. 에디터 사용 방법은 19-1강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19-1강을 시청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스타일이 있는데요. 리니어, 레이디얼, 앵글, 리플렉티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다섯 가지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의 각도를 조절합니다. 원의 중심은 그레이디언트의 왼쪽 지점을 나타냅니다. 실선이 가리키는 끝점은 그레이디언트의 오른쪽 지점을 나타냅니다. 다른 각도로도 해보죠. 그레이디언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레이디언트를 클릭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의 비율을 조절합니다. 수치를 낮추면 그레이디언트 폭이 좁아지고 수치를 높이면 그레이디언트 폭이 넓어집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 색상을 반전합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그레이디언트의 밴딩 현상을 감소시켜 좀 더 매끄럽게 혼합합니다. 이것을 체크해 놓으면 레이어 경계 또는 문서 경계에 그레이디언트를 정렬합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그레이디언트와 레이어 맞춤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그레이디언트 패널을 열어보죠. 여기 그레이디언트 프리셋이 있는데요.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서 그레이디언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쪽으로 클릭 드래그하여도 색상이 바뀝니다. 썸네일 쪽으로 클릭 드래그하여도 됩니다. 그레이디언트를 수정하려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편집 창이 열리고 그레이디언트 위치나 각도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쉐입일 때도 알아보죠. 그레이디언트로 바꾸려면 프리셋을 클릭하거나 이미지 또는 썸네일에 클릭 드래그하여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레이디언트를 수정하려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편집 창이 열립니다. 수정 방법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습니다. 텍스트일 때도 알아보죠. 색상을 클릭해보죠. 글자에 그레이디언트가 적용되었는데요. 그레이디언트 필이 아니고 레이어 이펙트에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로 적용됩니다. 견본을 클릭 드래그하여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디언트를 수정하려면 레이어 이펙트에 있는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글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열리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에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은 편집 옵션이 있습니다. 창이 열린 상태에서 글자의 그레이디언트 위치나 각도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선택 영역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죠. 이 상태에서 프리셋에 있는 그레이디언트를 클릭해보죠. 그레이디언트 필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원형의 선택 영역은 레이어 마스크로 만들어집니다. 그레이디언트 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레이디언트 피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드는 실습을 해보죠. 여기 소녀가 있는데요. 소녀 뒤쪽에 그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녀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리틀 걸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해서 소녀를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검정에서 투명으로 된 그레이디언트를 칠합니다. 컨트롤 T하고 다시 우클릭하여 디스토트를 클릭합니다. 소녀 뒤쪽으로 그림자 위치에 맞게 수정합니다. 그림자를 원근법에 맞게 표현해야 되므로 우클릭 퍼스펙티브를 클릭하고 뒤쪽 그림자 크기를 좌우로 늘려줍니다. 소녀의 발바닥과 그림자 위치가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그레이디언트가 뒤집어져 있네요. 바르게 수정해보죠. 그림자 색상이 검정인데요. 배경 이미지의 그림자 색상과는 다르죠. 그림자 색상은 배경 이미지의 그림자 색상과 같아야 하므로 그레이디언트의 검정색을 배경 이미지의 그림자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이 맞지 않는데요. 이것은 퍼펫 어프로 수정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 아직 이 툴을 배우지 않으셨는데요.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포토샵 33 강을 시청해 주세요. 강의 순서와 상관없이 이해하실 수 있는 툴입니다.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놓고 발 부분을 수정해 보죠. 레이어가 아래에 있어야겠죠. 발바닥에 접촉하는 그림자는 가장 어두움으로 검정으로 칠해줍니다. 그림자가 좀더 자연스러워지죠. 그레이디언트 위치를 조금 변경해 보죠. 그림자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퍼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이리스 블러를 주겠습니다. 흐림 효과 핀을 발 아래에 둬서 발 아래쪽에는 흐림 효과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외곽의 흐림 효과 선과 안쪽의 페이드 영역 조절점을 조절하여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